그래서 일본 불교는 거의 법화경 불교예요, 사실은. 이 법화경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사리불언하되 불야 세존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시장자가 단영 제자로 다만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등면환원하야 환원을 등면했어 면해서 하나야 전기 구명이라도 그 구명 몸구 목숨명 몸과 목숨을 온전하게 했을지라도 전기 구명 비위흐망이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 저기 넉자, 세 번째 줄 네 번, 넉자까지, 리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이고, 약전 신령이라도 변이 이득 완호 지구 얻은 항부 방편으로 어피 화택에 이갈지제리오. 거기까지. 무슨 까닭이냐, 허망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사리불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까닭을 말하는 거예요, 사리불도. 덮어놓고 허망이 아닙니다.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은, 그렇죠. 뭐든지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설명을 해놓고, 왜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급한 사람은 왜냐 하면부터 먼저 해버려, 말할 때. 내 이웃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부터 뭘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보충 설명하느라고 왜냐하면은 하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보충 설명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약전 신명이라도 만약에 신명을 온전하게 한 것만 하더라도 변이 이득 곧 이미 얻은 것입니다. 뭘 완호지구를. 아주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소득이냐. 아, 불타는 집에서 건져낸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소득이냐. 그런데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 거기다 이제 방편으로 화택해서 이발 재질이요. 거기서 이제 빼내고 건져내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몸도 온전하게 했고 또 화택에서 나왔으니까 아주 이것은 뭐 아주
보통 큰 소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 수레까지 얻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낱낱이 쪼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놓치면 안 되죠. 사실 이야기 끝은 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쓰시겠습니다. 하이고 약전 귀신이라도, 약전 신명이라도, 변이 이득 곧 이미 완호지우어든 몸도 온전했지 불탄 집에서 나왔지 좀 다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다치고 나왔다 이 말이지. 방부 방편으로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 읍이 화택에 저 화택에서 그래서 이 발질이요, 이 발재질이요, 발, 뺄 발자, 건질 제자. 빼내고 건져낸다. 그 뜻이요. 이 발재질이요. 이 발재질이요.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끝에 줄 무허망야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조나 약시장자가 내지 불여 최소 일거라도 유불허망이니 하이고 시장자가 선작시하며 아이 방편으로 영자 득출이라 할세 이시인년으로 무허망야니 그랬어요. 세존시여 약시장자가 만약에 이 장자가 내지 부려 최소 일거라도 최소 일거를 주지 않았더라도 아주 작은 수레를 설사 안 줬다 하더라도 오히려 허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 불탄 집에서 나오게 했지 몸 온전하지 그것만 해도 할 일 다 했다 이거야. 그게 뭐 거짓말이냐 이거. 그 정도면 그 거짓말 그거 하나 장난감 안 줘도 좋다 이거야. 아무리 작은 장난감 하나도 안 줘도 장자로서는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아주 큰 소득을 준 것이다. 오히려 허망한 것이 아니거니. 하이고 이 장자가 선작시하되 먼저 이런 뜻을 짓되 이런 생각을 하되 아이 방편으로 영자 득출 내가 방편으로서 자식들로 하여금 영자 득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남을 얻게 하리라 할세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생들이 고통받는데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을 면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뒷일이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소득이 있지만은 뭐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고통만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참 큰 소득이다. 이시 인연으로 그래요. 이러한 인연으로서 허망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레를 주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주 소상하게 참 그래 사람의 그 어떤 그 감정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잘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세존하 이게 옛말로 세존 이시여 하는 뜻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약시 장자가 만약에 장자가 절에 와서 뭐 맑은 물 한 그릇 떠 먹는 것만 해도 좋다 이거야. 봄 날씨 감상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거야. 그런데 와서 이 대승 본문을 듣고 가면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내지 부려 최소 일거라도 아주 작은 수레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최소 일거라도 유불 허망이니 오히려 허망이 아니니 거짓말이 아니니 이러한 그 우화 같은 이야기를 그 우리가 읽으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마음에 그 잘 그 해결해내야 돼요. 사실은 이것만 듣고 있을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소승적인 불교를 공부 그 믿고 있지 않는가? 과연 대승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속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 깔린 뜻은 그런 내용이니까. 시장자가 선작시하되 선작시하되 아이 방편으로
영자 득수이라 하세 하리라 할세. 자식들을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을세. 22년으로 무허망냐니 쓰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넘겨서 다음 과목 전까지 읽겠습니다. 하항 장자가 자지 제부 무량하고 요익 제자하야 등려 대거 이리까 불고 사립을 하사대 선제 선제라 여여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짓말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사립을 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게 내가 찜찜하다 말이야. 사실은 거짓말 좀 한 것 같다. 아무리 더 큰 소득을 줬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말은 말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립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사립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주고받은 대화라. 그래서 사립을이 그 이러한 인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어찌 하물며 장자께서 자지 제부 무량하고 스스로 자기 재산이 제부가 한량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는 요익 제자 해서 여러 자식들에게 요익하게 이익하게 넉넉하게 이익하게 하고자 해서 그 말이요. 요익이나 이익이나 같은 뜻입니다. 여러 자식들에게 이익하게 하고자 해서 등여 대거 이리까 평등하게 큰 수레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여러 자식들에게 전부 큰 이익을 주려고 큰 수레를 평등하게 준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이거 따질 게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괜히 부처님이 그런 게 앞뒤 말이 약간 틀리다고 그렇게 이제 그걸 밝히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고사립을 하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음이 놓인 거야. 아무래도 말은 말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사립을 이렇게 고하사대 선지선지라. 야 그래 훌륭하고 훌륭하다 착하고 착하다 여여소원하니라. 사실은 네 말과 같다. 네가 말한 바와 같다. 내용인즉슨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유혹하려고 방편으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해소시키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법화경 이제 강사가 돼도 돼요.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은 이렇게 야무지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야무지게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모두 식구들 앉혀놓고 법화경 가르쳐야죠. 쓰시겠습니다. 하항 장자가 하항 장자가 자지 제부 무량하고
최고 무량하고 요익 제자 요교육 제자야 여러 자식들에게 요익하고자 해서 큰 이익을 주려고 해서 제자야 등려 대거 이리까 평등하게 큰 수레를 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그동안 사실은 소승불교 가지고 유혹은 하긴 했지만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보살 대승불교를 내가 주었으니까 그 앞에서 소승불교 가르친 것이 거짓말 아니냐.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한 게 아니냐. 그 사실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제 내용인즉슨 더 큰 보살 대승 불교를 주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승 불교는 실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대승 불교를 이끌었으니까 결코 거짓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이제 소승 불교 하는 사람들은 남방 불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기겁할 이야기입니다. 기겁할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 공부한 사람하고 내가 인도 여행을 했는데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장소 영축산을 올라가면은 그 법화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밑에 주차장까지는 갔는데 거리가 뭐 2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라.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내용 다 알거든. 알고는 여기에 그렇게 안 걸린다. 무조건 올라가보자. 시간을 딱 재니까 올라가는데 노인들 걸음에도 20분밖에 안 걸려. 내려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려. 다 재었어요. 일부러. 그 실명 밝혀버려야 되겠다. 거해 스님이라고. 거해 스님이라고. 내 이제 사숙 되는 스님이라. 보문사 스님이야. 그 여 한국에서 대승불교권에서 저 스님이 돼가지고는 태국으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해가지고 가서 고생하면서 말도 잘 안 통하는 데서 여러 해를 살면서 남방불교 공부한 거야. 그래 대승불교는 깡그리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는 이제 대승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지. 선불교는 말도 못하게 비판하고 대승불교도 비판하고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이제 그 염화실에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 스님이 들어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럼 내가 시간을 다 재봤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그래 옹고집에 떨어져 있고 편협심에 편당 치우친 생각에 떨어져 있더라니까.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를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 대승불교 소승불교 공부해도 대승불교를 충분히 용납하고 대승불교 공부해도 소승불교를 용납하고 다 이해해야 할 텐데 이 법화경처럼 이렇게 이해해야 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는 그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자기가 뭐 그 신도들 모아가지고 그 인도 여행을 해. 지는 이제 여행사 비슷하게 그렇게 한 거지. 여행사도 따로 안 두고 지가 여행사하고 가이드까지 다 하고 그래 여행비 지가 다 받아가지고 다 계산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으니까 내가 같이 간 거야. 나도 돈 내고 다 같이 그렇게 했거든. 그래 그 스님하고 아는 신도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에게 다 그렇게 다 맡겼어.
그때만 해도 이제 아주 오래전이라 한 30년쯤 전인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인도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 여행사도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이제 귀한 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참, 저 사람 참 답답하다. 법화경 입에 안 올리려고 그 외에 영축산을 20분 거리에 영축산을 데려가지 않는 거야. 지는 그 주차장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 세상에. 그래. 소승불교 공부하면 그렇게 소승이 되어버린다니까. 소승불교 공부하면 소승이 된다. 이것만 알면 돼. 대승불교 공부하면 대승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 소승으로 살더라니까. 그래, 불고 사리불 하사대. 뭐라고 선재 선재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이 사람은 막힌 사람이 아니잖아 그 스님처럼 그의 스님처럼 우리 옛날에 해운사 선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불고사리불 그 전에 내가 실명을 안 밝히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실명 다 밝히고 이야기한다 그 스님이 또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어느 절에 49제가 들어왔는데 49제 아직 그 스님 뭐 훌륭한 스님이니까 49제 법문 할 사람 소개해달라니까 누가 뭣도 모르고 그 스님을 소개했어. 그래 법문 올라가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49제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49제 천도하는 법문을 해달라니까 49제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법문도 아니지. 예. 그런 말을 짓거리고 있다가 내려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 제리라 저기 어디 저 동구에 어디 있는가 한 스님 그 전에 나도 가봤어요.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에 어떤 한국 사람 스님 절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불고 사리불 하사대 선제 선제라 이 사리불은 속이 툭 터져가지고는 이제 그동안 이제 소승불교 했거든 사리불이 예. 그리고 대승불교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알아듣고는 이렇게 그대로 아주 그 부처님이 조금도 마음에 찝찝하지 않도록 자기가 다 해명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앞뒤 말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사리불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그걸 소화하고 다 해명을 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선제, 선제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속이 시원한 거라. 저놈 자식 소승불교 했는데 저거 꽁 하고 있으면 어쩔까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사리불이 시원하게 속에 있는 것까지도 꼭딱스럽게 낱낱이 밝혀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아니, 화택에서 꺼낸 것만 해도 온전, 감사하고 꺼낼 때 다리 하나 부러져도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몸도 온전하게 했다 이거야. 다리 하나 부러져도 목숨 살았으면 그거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도 아주 뭐 불에 대지도 않고 다친 데도 없고 온전하게 나왔고 그리고 화택에서도 나갔고 몸도 온전하고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만 장난감 하나 안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 요즘 교통이 좋아져가지고 남방에 가서 불교 공부해와가지고 남방 불교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남방 불교라는 게 초기 불교 또는 소승 불교 그러거든요. 이 훌륭한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이 도대체 태국이나 저기 미얀마나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이 5개국에는 없다는 사실. 5개국이에요. 베트남은 그래도 대승불교라. 한 90%는 대승불교야.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이렇게 5개국이에요. 이 5개국에는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이런 유마경, 무슨 뭐 능음경 이런 게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뭐가 오니까야라고 해가지고 아함부 경전. 오부 아함부 경전만 있어요.
안경. 지금까지 이렇게 교통이 빈번하게 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또 이 대승불교, 선불교권에 있던 사람들도 가가지고 또 그걸 배워가지고는 좋다고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선전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은 그 차원으로 보면요. 차원으로 보면은 그 중용이나 대학보다도 못하고 노자, 장자보다도 더 못해. 더 낮아 차원이. 그 중용 대학을 다 공부하고 노자, 장자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거 성에 차겠어요. 그래서 아무 경전이 중국, 한국, 일본에는 도대체 읽히지가 않아요. 번역은 다 해놨어. 번역은 다 해놨는데 도대체 공부한 사람도 없고 읽히지도 않는데 근래 와가지고 남방불교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많이 번역도 하고 포교당도 차리고 그리고 뭐 윗바사나니 해가지고 호흡법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먹혀들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제 새로운 것이다 해가지고 신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제선제라 여여 소원하니란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